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경제계 각종 셀럽들의 발언들 제가 쏙쏙 뽑아서 모아왔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는 내년도 GDP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바로 BBB 때문이었는데요. 자, 현재 BBB는 unlikely, 재정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BBB란 사회복지 예산 법안 조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정책이 되겠습니다. 재정 가능성이 낮아 보이지만 still a good chance, 여전히 이러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의회에서 조금 더 작은 규모의 fiscal proposals, 재정적인 법안을 발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은 manufacturing, 제조업 관련한 incentive, 또 supply chain, 공급망 이슈를 포함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골드만삭스에서는 내년 1분기 GDP 성장률을 기존 3%에서 2%로 낮춰 잡았고요. 나머지 분기에 대해서도 일제히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스튜디오에서 알려주시죠. 네, 자, 첫 번째 이야기는 얀 헤시우스의 이야기인데 말씀을 우리가 아까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역시 이 사회복지 법안이 만약에 통과가 안 됐을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면서 아예 GDP 성장률을 낮춰버립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 그 BB, BBB 이게 이제 Back to Better Bill 그래가지고선 이제 그 더 나은 이전 법안. 예, 네. 이전에 더 좋았던 시절로 돌아가자 뭐 이런 얘기인데요. 근데 이게 지금 사실 2조 달러 규모니까 사실은 지금까지 해가지고 바이든 행정부에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각종 지출안들을 다 여러 가지 이런 네. 모양으로 일단 이렇게 저렇게 바꾸고서는 포장해가지고 다시 내놓은 건데 이거에 대해서 상원은 아무튼 지금은 좀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사실은.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바로 하긴 어렵고 지금까지 했던 걸로 봤을 때는 이제 그 공화당 쪽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었던 어떤 소규모의 그 법안 가지고서 이렇게 해서 통과를 예산을 통과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재밌는 것이 이제 하원은 일단 예산을 만들어가지고 통과시키면 이거에 대한 최종적인 심의해가지고 결정은 상원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원에서는 지금 봤을 때 이렇게 이 유동성을 어떻게든 줄이려고 하는 연준하고 보조를 맞추려고 하고 있지 이거에 대해서 지금 행정부가 어떻게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부정적인 입장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속도에 맞춰가지고 특히나 이제 테이퍼링을 두 배까지 지금 올려놓은 연준의 입장에서 이렇게 다시 돈을 풀면은 이게 오히려 그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당분간은 조금씩 이렇게 이제 조금씩 자른 파츠로 잘라놓은 일단 임시 예산안을 통해 가지고 자꾸 이제 이거를 좀 진행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성규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상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쪼개진 법안이 아마 내년부터 통과가 되거나 의논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 골드만삭스의 이런 전망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이슈, 다음 셀럽의 이야기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함유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짐 크레이머는 최근에 매도장이 저점 매수의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간밤 있었던 CNBC 방송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Everything's for sale. 모든 것들이 판매되고 있다는 것은요.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opportunity, 기회입니다. 라고 했고요. 이어진 다음 말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People panicking. 사람들이 공황 상태에 빠진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sell panic, 두려움에 파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요. 오히려 buy panic, 그 두려움을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자선 신탁도 주식을 더 사들였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날 같은 날 같은 방송에서 자신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었다고도 고백을 했는데요. 짐 크레이머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소장님과 앵커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짐 크레이머의 이야기인데 짐 크레이머가 코로나 확진됐답니다. I have COVID 이렇게 멘트가 나왔는데 이러면서 오히려 이런 패닉장에 사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아닌가요? 예, 제가 봤을 때 짐 크레이머가 좀 많이 물렸나 봅니다. 아니, 네. 코비드 때문에 아팠나 봅니다. 아팠든지 네. 아무튼 좀 그런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제가 볼 때 횡보세를 하든가 이제 거기서 이제 서서히 약세장으로 이제 바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네. 지금은 오히려 산다라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이제 단기적으로 잠깐 들어갔다 나온 식으로 해야지 이건 뭐 이거를 많이 집어넣고 나기에는 아직은 이제는 많이 높아졌죠. 전체적인 고점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짐 크레이머 얼른 쾌차하시기 바랍니다. 저 건강해지고 나서 다시 한번 시장에 대한 시각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크레이머의 이야기까지 확인해봤고요. 자, 마지막 셀럽은 누군가요? 강민정 캐스터. 네, 마지막 셀럽은 애널리스트인데요. 전기차 시장의 성장이 예상보다 느릴 거라고 예견을 했습니다. 구겐하임의 의견이었는데 테슬라에 대해서 중립 의견으로 커버리지를 개시했네요.
자, 가까운 시일 내에 EV 애덥션, 전기차의 채택이 업계의 예상보다 fall short,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미국에서요, 라고 했습니다. 다음 문장도 살펴보시죠. 또 우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Insufficient, 불충분한 것이 미국 내 충전 인프라인데 그리고 Battery Capacity, 배터리 용량도 단기적인 병목 현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지난 1년에서 1년 반 동안 전기차에 집중하는 기업이 늘어남에 따라 테슬라의 가치가 조금 희소성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목표 주가는 924달러로 제시를 했습니다. 역시 자세한 내용은 스튜디오로 넘겨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다양한 셀럽들과 함께 돌아올게요. 네, 강민혁 캐스터 수고하셨고요. 마지막 이야기는 역시 뭐 전기차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 중립으로 의견을 냈고요. 오늘 테슬라가 900달러가 깨졌습니다. 네. 네. 일단은 지금 현재 봤을 때 이제 어느 정도 매도세가 나오고 있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네. 지금은 중요한 것이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전기차로서의 경쟁력은 이제 좀 많이 떨어졌다라고 저도 어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 하면은 일단 자율주행에 관한 그 기술은 아직까지 그쵸. 테슬라가 훨씬 우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 부분으로 들어갔을 때 혹은 나중에는 이제 그 만약에 그 분할을 해가지고서는 테슬라가 자율주행 쪽으로만 전문으로 아주 분할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가지고 아직까지 그 경쟁력이 떨어졌다라고 보는 건 좀 시기상조라고 볼 수 있고 단 이제 우리가 걱정해야 될 거는 이제 원자재 특히 이제 그 2차 전지 관련된 리튬이라든가 이제 코발트 망간 네. 이쪽에 관련된 그 원자재들의 수급이 지금 굉장히 딸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이제 어떻게 잘 해결하느냐가 앞으로 이 테슬라의 주가가 다시 견인될 수 있는 그런 팩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전기차 시장은 여전히 치열하게 경쟁이 펼쳐지고 있고 과연 테슬라 앞으로의 흐름은 어떻게 될지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왓츠업 그리고 셀럽은 말했지까지 함께 김성기 소장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아침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